NC. Best dugouts, and they got a really nice, like, spacious clubhouse. 라파기요. 아, 원정. 어, 광주. 아, 아니다. 아, NC. 네. 어, 라카도 넉넉하고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광주도 괜찮은데 여기 의자가 좀 불편해. 의자가 허리 받침대가 없어서 허리 아파가지고. 아, 밥은 광주가 맛있죠. 원정 경기장을 많이 안 가봤거든요. 제가 사직이랑 창원, 인천 가봤는데, 앞에서 경기장이요? 그러면 한평이요. 좀 멀긴 한데 밥이 진짜 맛있어요. 잠실이요.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요. 저는 수원이요. 야, 데뷔전이라 해서. 잠실이요. 투수라면 다 잠실이지 않을까요? 잠실. 서울이잖아요. 광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밥도 맛있고요. 시설도 좋고, 또 제가 거기서 잘했습니다. 저는 잠실이요. 홈런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. 쉽지 않지. 대전이요. 마운드가 가까워 보여요. 가장 좋다고? 원정 경기장? 라커룸 안 가봤어? 원정 경기장? 잠실. 잠실은 바뀌고서. 응. 라커룸이 바뀌어서. 어. 잠실구장이요. 투수라면 커서요. 잠실이지 않을까요? 가장 좋아하는 원정 경기. 경기장? 어? 어디가 좋지? 잠실이지. 잠실? 어. 잠실 요즘 바뀌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역시 새로 지어야 됩니다. 저는 랜더스 경기장. 롯데바 야판네 밤. 아, 롯데 잠실 뭐지? 부산 롯데랑 기아요. 네, 거기서 개인적인 성적이 좋았어요. 네, 모든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원정 경기, 저는 홈이 제일 좋아요. 저 그냥 홈이 제일, 집이 제일 편해요. 잠실. 오랫동안 했어서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. 네. 뭐 딱히 없긴 한데. NC구장 시설 좋아서 좋고요. 문학도 좋아져가지고. 사직도 좋고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이언스 TV 어쉐인 삼성의 호호. 저 사직 스타디움 좋아합니다. 저는 잠실을 좋아해요. 집이 가까워. 저 잠실이 제일 좋습니다. 기억이 좋은 기억이 많아서 거기에. 키움. Because it's a dome and you can play anytime and the feel is always good. 아, 도움이라서 이제 지붕이 있다 보니까 뭐 비가 와도 계속 할 수 있고, 또 그다음에 잔디 상태도 괜찮아서 플레이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잠실, 서울. 넓어서 안타나고 공간이 많죠. 가장 좋아하는 경기장. 저 부산이요.